블박차는 좌회전할 거예요. 좌회전해서 가다가, 네, 어떤 일이 있을까요? 좌회전해서 가는데, 네. 속도 빠르지 않습니다. 30돌에서 24, 24, 26, 28. 제가 28 그랬네요. 그 신발이 왜 나와? 신발이. 네, 전혀 의도 아니었어요. 아까 28이 있어서 28 그랬을 것뿐이에요. 속도 28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30에서 28. 예. 쭉 가고 있는데, 제한속 30에서 30 넘지 않았어요? 쭉 가다 28로 올라가는데, 어디서 나오나요? 상대차가? 여기서 나옵니다. 우와! 상대는 자기가 피해 차량이라고 주장한답니다.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 소로에서 데리러 나오고 있는데요. 상대 뭐라 그러는지. 식당에서 나온 차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직진하고 있었고요. 그 차도 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아마 저를 건너가려고 그랬나 봐요. 근데 상대 차한테 블랙박스 보여줬는데도, 자기가 피해 차량이래요. 예. 분심위까지 갔습니다. 상대 차는 책임보험밖에 없대요. 네, 그래서 블박차 쪽에 무보험자 상해로 치료받고 있답니다. 몇대 몇일까요? 이런 경우가 신호도 없는 교차로죠. 신호도 없는 교차로에서, 네, 저 중앙선이 끊어져 있죠. 이럴 때는, 저 차는요, 저 검은 차 지나가면 지나가야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네. 무턱대고 올라오네. 저 밑에서. 무턱대고 올라와서. 이 사고, 저쪽은 골목에서 나오는 저기 아마 좁은 길 같은데요. 8대2 나오면은 블박차 회피하고요. 7대3, 8대2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블박차 보험사는 뭐라고 그러나요? 블박차 보험사는 보겠습니다. 블박차가 현대해상인데 9대1, 8대2. 상대가 책임보험 KB인데 인정 못한대요. 9대1까지는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한 8대2, 7대3, 그 근처 아닐까요? 네, 분심이 갔다는데 분심이 결과 좀 기다려지네요. 근데 분심이 결과보다는 나중에 항소심까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항소심. 이렇게 생긴 도로일 때 9대1까지는 어렵습니다. 예, 8대2 나오더라도 블박차한테 나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님, 보름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해줘야 될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많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1644-0078 보험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